안녕하세요. 체인4리딩의 트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1일 1영상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세드릭 맥밀란의 커리어와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2009년 NPC 내셔널에서 오버롤을 기록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합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바디빌딩 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세드릭 맥밀란은 보디빌딩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군인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해본 대부분의 트포이 구독자님들은 알겠지만 군 복무를 하면서 사실상 바디빌딩을 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커리어 내내 현재까지도 그것을 해내고 있죠. 영상 속의 세드릭 맥밀란의 포징을 보시면 지금의 아름다운 포징은 보이지 않고 무언가 산만하고 횡설수설한 포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이 포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수 있는 초창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던 세드릭 맥밀란은 2011년도 올란도 프로쇼에서 1위를 하면서 많은 팬들과 비평가들에게 드디어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185cm의 거대한 키에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아름다운 곡선을 갖추고 있는 세드릭 맥밀란은 블랙 아놀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쉐입을 갖췄습니다. 2년 사이에 세드릭 맥밀란의 포징도 포징이지만은 컨디셔닝의 수준이 확실히 달라진 것이 최초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꽤 많은 선수들이 그랬듯 세드릭 맥밀란 역시 프로쇼 우승으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1년도에 세드릭 맥밀란을 보시면 현지와는 사뭇 다른 사이즈지만 컨디셔닝의 수준이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드릭 맥밀란은 2012년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2012년도 5월에 열린 뉴욕 프로에서 1위를 기록한 세드릭 맥밀란의 쉐입은 컨디셔닝과 사이즈, 그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세드릭 맥밀란이었습니다. 혹자는 세드릭 맥밀란의 베스트 쉐입이 아닌가 하고 말할 정도로 세드릭 맥밀란의 볼륨감과 컨디셔닝은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는 모습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드릭 맥밀란은 2012년도에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드릭 맥밀란에게는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이 꽤나 신중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까지만 해도 세드릭 맥밀란은 이 모든 것을 혼자 이룩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바디빌더로서 이 모든 것들을 매니저나 코치 없이 혼자 했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세드릭 맥밀란입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이때부터 제이크 틀러의 코치였던 크리스 아세토와 2013년도 시즌을 준비합니다. 2012년도보다 더욱더 큰 볼륨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셔닝의 수준은 2012년도보다 조금은 모자른 것 같습니다. 우측의 사진처럼 2013년도의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은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히데 야마기시, 덱서 잭슨, 토니 프리먼, 벤 파크루스키, 자니 잭슨 등의 선수들이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드릭 맥밀란이 6위를 받은 것에 굉장히 의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세드릭 맥밀란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4년이 지나서야 올림피아 데뷔를 했던 세드릭 맥밀란의 순위는 12위에 그칩니다. 세드릭 맥밀란으로서 조금 아쉬운 순위가 되겠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꽤나 큰 무대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세드릭 맥밀란은 2014년도에도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그곳에는 데니스 울프와 숀 로든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죠. 2013년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세드릭 맥밀란이 데니스 울프와 숀 로든의 벽을 넘기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는 올림피아 탑5 레벨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2013년도에 미스터 올림피아 탑10에조차 들지 못했던 선수이죠. 2014년도에 세드릭 맥밀란은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놀드 클래식 3위만의 기록만으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는 굉장히 힘든 점수였죠. 2014년 시즌을 통째로 오프한 세드릭 맥밀란은 2015년 시즌을 천천히 준비하였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항상 연초에 열리는 아놀드 클래식에 많은 목표를 두고 베스트 쉐입을 끌어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15년도에 세드릭 맥밀란은 많은 쇼들을 거쳤습니다. 아놀드 클래식에서 4위를 기록하고 지금 보시는 아틀란틱 시티 프로쇼에서 2위를 기록합니다. 상대는 세태기의 브렌치 워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틀란틱 시티의 경기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세태기의 브렌치 워렌이 세드릭 맥밀란보다 안 좋은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컨디셔닝의 수준은 브렌치 워렌이 조금 더 앞섰죠.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한 세드릭 맥밀란은 기자회견에는 나왔지만 프리저징에 불참합니다. 그 이유는 탈수 증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팬들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죠.
세드릭 맥밀란은 2015년도에는 꽤나 많은 쇼들을 거쳐가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의 당일날에는 탈수 증세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세드릭 맥밀란 역시 큰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 되겠죠. 자, 이제 보실 모습은 굉장히 재밌는 모습인데 브랜치 워렌이 세드릭 맥밀란에게 마주보면서 머스큘라를 짜길 권하지만 세드릭 맥밀란은 거절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죠. 2016년도의 아놀드 클래식입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복귀한 카이 그린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시 슈퍼루키였던 조시 레나토위치나 저스틴 콤튼 같은 선수들이 출전했지만은 세드릭 맥밀란과 카이 그린이 탑2의 자리에서 경쟁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비평가들과 팬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있었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이 아놀드 클래식 첫날이었던 프리저징에서는 오히려 카이 그린을 상대로 근소하게 우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올림피아 2위까지 지냈던 프로답게 카이 그린은 더 단단한 모습으로 파이널에 나타나 세드릭 맥밀란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이러한 세드릭 맥밀란은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7위를 기록하죠. 이러한 모습에 많은 팬들은 세드릭 맥밀란이 아놀드 클래식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세드릭 맥밀란은 아놀드 클래식에 매번 출전하고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뚜렷했죠. 2017년도 아놀드 클래식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 세드릭 맥밀란 다음으로 8위를 기록했던 달라스 맥카버가 나왔죠. 달라스 맥카버는 엄청난 양의 사이즈를 붙여서 나왔습니다. 세드릭 맥밀란 역시 2016년도보다 더 큰 사이즈로 나왔죠. 두 선수의 대결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심판들이 결정하기 힘든 요소들이 많았죠. 결과는 세드릭 맥밀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 달라스 맥카버는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에 평소에 SNS를 즐겨하지 않는 세드릭 맥밀란은 글 하나를 남깁니다. 본인이 아놀드 클래식에서 달라스 맥카버를 상대로 1위를 하지 않았다면 달라스 맥카버가 긴 휴식을 갖고 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후회를 매일같이 해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아놀드 클래식 우승으로 인해서 달라스 맥카버가 장시간의 휴식을 갖지 않고 오프시즌에 사이즈를 올리는데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세드릭 맥밀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드릭 맥밀란은 인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의 아놀드 클래식에서 세드릭 맥밀란은 윌리엄 보나카, 덱스터 잭슨에게 패배 3위를 기록합니다. 당시의 세드릭 맥밀란은 2017년도보다 조금 더 컨디셔닝의 수준이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과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세드릭 맥밀란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2018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눈을 가리고 포징을 했죠. 정말 이례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3위를 한 이후에 세드릭 맥밀란은 올림피아에서는 9위를 기록합니다. 영상 속의 아놀드 클래식보다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세드릭 맥밀란이었기에 많은 팬들이 세드릭 맥밀란이 바디빌딩을 이제 더 이상은 주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2년도 13년도 시즌 이후에는 세드릭 맥밀란이 베스트 쉐입을 가져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2% 부족한 쉐입으로 팬들에게 아쉬움만 전달해줬던 세드릭 맥밀란이죠. 이러한 세드릭 맥밀란은 2019년도 시즌에도 어김없이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 출전합니다. 그곳에서 4위를 기록하고 이어지는 아놀드 클래식 호주쇼에서는 윌리엄 보낙과 맞대결을 펼쳐 2위를 기록합니다. 2017년도 시즌부터는 크리스 아세토가 아닌 혼자 준비했던 세드릭 맥밀란이었기에 많은 팬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와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종종 컨디셔닝을 놓치는 모습들을 다수 보여줬죠. 2019년 지금 세드릭 맥밀란은 올림피아를 가기 위한 포인트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열린 게스트 포징에서의 세드릭 맥밀란 모습을 보시면 시합에 출전할 거란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는 세드릭 맥밀란이 올림피아에 나오지 않을 것을 암시하기도 했죠. 더군다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인 숀 로든이 성폭행 혐의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드릭 맥밀란의 불참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포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